그래서 오늘은 길리스트를 입혀가지고 숨바꼭질이네 숨바꼭질 듣고 찾아야겠어. 뭘 찾아 이미 안 보이는데. 저기 가시죠. 저기 이게 무슨 시범 게임이야. 안 보이는데 아예 잘 숨겼다.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보이네. 어? 오늘은 좀 분위기가 틀리죠. 그죠? 네. 우리가 뭐 총을 쏘든지 뭐를 터트릴 그런 일은 오늘은 안 한다는 거죠. 아이, 네, 네. 아, 사격장으로 가요. 사격장을 떠나오니 마음이 찝찝하네요. 오늘 사격 안 해도 충분히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. 뭔데요? 뭐냐면 영화를 보면 저격수가 나오죠. 네, 저격수의 임무는 중요한 타겟을 제거하거나 정찰 감시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.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아, 길리스트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길리스트를 제작진 중에 한 명을 길리스트를 입혀서 아 우리가 안 입고? 그렇죠. 아 그래 뭐 네 길리스트 입고 숨바꼭질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하고 싶지 않아? 그걸 왜 해? 네. 숨바꼭질이네 숨바꼭질. 그래서 제가 제작진 한 명과 길리스트를 입혀가지고 네. 숨겨놓고 눈으로만 찍으셔야 됩니다. 맨 눈. 아 만우경 안 돼요? 단안경도? 소고기 드시고 싶다고 했죠. 오늘 저녁 내기입니다. 기피코 찾아야겠어. 오늘 길리스트를 입으실 촬영 감독님이시고요. 일단은 한번 입어보시죠. 이 길리스트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염가형입니다. 제작비가 없으신 것 같아요. 아이고. 차 안에서 10분 동안 기다리라는데 아 10분 동안 뭘 하지? 핸드폰도 안 되고. 사람들이 저격이라고 하면 무조건 총 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총 쏘는 거는 기능이고요. 사실 이런 길리스트를 입고 숨고 그리고 적을 추적하고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. 이 정도에 한번 누워보시죠. 손을 이 상태로 앞두고 지금 여기 꽃밭이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. 태상호가 실수한 게 있어.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드 24 보셨죠? 24시 여기 나오는 단안경 이걸로 보면 뭐 여러분 이 오렌지색 렌즈는 사물의 콘트라스트를 아주 명쾌히 보여주죠. 오 준비되셨나요? 네. 적응하시라고 네. 연습 게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어? 아 이거 못 찾아. 저기 잘 보이는 타이어 있죠? 네. 그 안에서만 찾으시면 돼요. 아니 뭘 찾아 이미 안 보이는데. 이게 무슨 시범 게임이야. 안 보이는데 아예. 야 이거 불가능해. 쫄깃쫄깃 하시죠. 쫄깃쫄깃. 단안경 써야겠는데. 쓰십시오. 예. 라라라라라라라. 예. 야 이걸로 봐도 긴가민가 거 아니. 야. 아무리 봐도 저거 외에는 없어. 가봐도 돼요? 예. 그래 저기 있네. 야 멀리서 보니 감쪽 같다 진짜. 어? 그게 바로 길리스트의 위력이죠. 감쪽 같네. 네. 근데 생각보다 재밌죠. 이게 무슨 시범 게임이야. 안 보이는데 아예. 아 이거 못 찾아. 그러네요. 네. 네. 난 찾았으니까 이제 소고기는 상호 씨가 사는 거? 그 연습 게임. 본 게임이라고 아까 이미 찍혔어. 아니에요. 제가 분명히 연습 번복이다 했죠? 번복. 어? 아니 이 카메라에 찍혀있어. 다시 카메라 다시 돌려볼까요? 이제 본 게임 들어가볼까요? 예 그럼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. 뭘 또 본 게임? 뭘 또 찍어 근데 두 번째 못 찾긴 못 찾을 것 같은데요? 어떻게 찾아? 배고픈데 밥 먹고 하지. 아 재미없다 사격장이 최고인데.
시카리오 2 그 장면이. 아우 나도 진짜 해보고 싶은데. 아우 또 쏘고 싶다. 이게 돈이야. 25만 원이야. 내가 뭐 총을 쏘든지 뭐를 터트릴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. 이게 돈이야. 요것도 돈이야. 요것도 돈이야.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. 이건 어려운 본 게임이기 때문에 요 길 있죠. 안으로 들어가시지만 마시고 그냥 오른쪽 정원만 보시면 되고요. 거기까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살펴보십시오. 넉. 시간 넉넉히 가지. 자자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워낙에 잘 찾으셔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번에. 아 이번엔 잘 숨겼나 보네. 이렇게 안에 있다고 지금? 그렇죠. 아니 이 좁은 공간에다 숨겼어? 네. 저 배우의 대배우의 얼굴 표정이 고뇌와 당혹감이 서 있어. 자랑경. 예. 톤이 비슷한데. 이분은 뭐 후보도 안 잡히네. 아 이번에는 후보도 없어. 못 찾겠어. 손은 형이 사는 거고 이젠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. 잘 숨겼다. 씨발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보이네. 어? 어디다 숨긴 거야? 일어나세요. 아, 여기 있네. 일어나세요. 촬영 감독님 고생하셨어요. 네, 그러시고요. 응? 제일 걱정되는 게 뭐셨습니까? 아 이제 배를 뭐가 물었어요 지금. 아 그래요? 아, 간지러 죽는 줄 알았네. 이것 때문에 엎드려서 이거를 배로 눌러 죽이려고 막 계속 이렇게. 어려운 직업이야. 궁금증. 네. 인간이라 생리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뭐 몇백 메터 이렇게 기어서 가는 사이에 오줌도 매렸고 똥도 매렸고 뭐 이럴 텐데 그냥 싸는 거예요? 인분 냄새가 사실은 저게 탐지견들한테 굉장히 잘 걸린대요. 그래서 되도록 안 하는 게 낫고 오줌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옆으로 돌려서 쭉 싸고 이렇게 해야 한대요. 네. 저도 그건 안 해봤어요.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꺼내놓고. 아 뭐 크면 되겠죠. 네. 덕진에서 똥을 처리하기 되게 힘듭니다. 그리고 냄새가 나잖아. 네,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지사제 있죠. 저 설사 먹게 하느냐. 네. 그걸 먹으면 똥이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작전 기간 동안 이렇게 먹고 네. 그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설사약을 먹어요.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줘요. 하긴 죽는 것보다 낫지. 그래요. 사육장을 떠나와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미있네요. 그죠? 네. 괜찮죠? 네. 네. 새로운 공부도 되고. 그럼요. 네. 배고파요. 밥 먹기 전에 또 해야 되는 아유. 게 있어요.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. 방탄 조끼단. 발 밑에 뭐가 물컹한데? 왜 밟고 그래 사람을? 사람 있었어? 조끼단.